박근혜는 탄핵되고 구속되었지만 정작 그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과 우리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은 아직도 감옥 안에 있습니다. 피해자들이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미 당 해산 과정에서 세상에 다 알려진 것처럼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는 내통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. 이런 진상들이 다 규명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부당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한 통합진보당의 전 의원들에 대한 문제도 사법부는 정확한 판단을 가져야 됩니다. 이런 진상이 규명되고 그 피해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때 진정으로 적폐는 청산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가 적폐청산 위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.